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39번째 질문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언제 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의 시대의 교회로 그들에게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시는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적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한 죄인들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을 호소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질책하는 것으로 복음을 보존하고 있지만 영적 지각력이 둔하고 높은 이상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견책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자신은 부자며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와 물질 문명과 세상 지식 등 풍요함을 누리면서 세상과 신앙을 다 소유함으로 순수성을 잃어가고 타협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소유사상이 지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고 경제의 풍요로 인하여 물질이 지배하는 사상 등 여러 가지 부요를 누리고 자기만족이 있으나 부요 속에 영적 빈곤이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의 기준이 낮아져 자부인이 없는 봉사와 헌신이 따르고 많은 봉사와 헌신이 따를수록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진 외형적 신앙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사랑은 외치나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 자유주의의 두 부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일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금강석을 불에 넣어 단련하여 얻은 금으로 그리스도의 순수함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며 불로 연단한 금은 거룩함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소 안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입혀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도록 합니다. 흰 옷은 거룩한 옷으로 제사장들의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며 안약은 성소 안의 제사장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물과 사람을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시야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재림 직전의 교회의 상태는 다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며 무화과 옷을 입은 벌거벗은 자들로서 죄인의 이기심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소 안에 들어가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로서 죄인이 의를 얻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도록 주시는 선물로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느낌이 와야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회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핑계를 찾게 됩니다. 이 회개는 말씀을 의지하여 뜻을 정하고 진정으로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끄시게 됩니다. 이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이 정결케 되는 회개를 일으키시게 합니다. 세상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올 수 없습니다. 이 맡김의 사업이 정결 사업이며 자아부인을 위한 일로 성령께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 맡길 때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끄심의 회개가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은 성소 밖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인데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조건은 마음 방이 모두 비워질 때 문을 열게 됩니다. 마음의 방에 무엇인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상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문 밖에서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부지런히 역사하시며 책망과 징계로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며 마음방을 비우시는 회개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은 자아 부인의 작업으로 자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비우고 버리고 잘라내는 것으로 고통을 동반하는 징계와 책망과 같은 일입니다. 그때 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과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임할 때 심령의 정결은 속히 끝이 나게 되며 그제서야 죄사함의 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일과 함께 지금까지 성령께서 외부에서 일하셨으나 비워진 심령이 되면 직접 심령에 들어오셔서 연합의 일이 일어났고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정신의 원칙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전하며 성소 안에 거하며 죄를 이기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말씀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나 대부분 일부의 회개로 마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의 회개입니다. 성소의 도로 비추어 구원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모든 회개가 죄사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매번 죄사함의 회개라고 생각하며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용서의 개념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결케 될 때까지는 용서를 받아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십자가의 용서와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논리가 되면 용서를 받아도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매번 십자가의 용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매번 범죄하고 자백하는데 범죄하면 그리스도를 못 본 것이고 모르는 것이라고 하니 매번 용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논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전체의 말씀과 균형과 통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또 불의를 행해 깨끗게 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아무리 용서해도 불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말씀에서 약속한 깨끗함이 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이 없도록 제시해 주신 것이 성소의 청사진입니다. 용서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성소 밖은 용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로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곳이 됩니다. 이 과정은 우상에서 정결케 하는 회개이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죄의 용서의 회개임을 성소의 도면으로 알게 됩니다. 성소 밖은 자신의 이기심 속에 품고 있던 죄들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도 많은 아픔과 고통의 경험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버리고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십자가의 경험을 한 것으로 생각하나 대부분 죄사함의 경험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애정의 대상을 버리는 정결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품성으로 나타나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의 법이 심령에 새겨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은 문 밖의 상태로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동반하는 일생일대 가장 소중하고 신중하고 큰 일로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와 함께 십자가의 경험으로 거듭났다고 간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 속에서 다시 감정이 솟아나고 미움이 생기고 성경을 깨닫는 능력도 없고 가르치는 능력도 없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으며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